마음 명상 창작의 새, 코스모스와 인류, 칼 세이건의 메시지와 지구를 구할 우리의 선택. 이 에세이는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저에게 우주적 관점에서 인류를 바라보게 했고 우리는 얼마나 작고도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힘으로 우주를 탐사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힘이 폭탄을 만들었듯이 우리가 그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 지구는 태양계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국경 분쟁, 종교적 갈등, 이념적 분쟁 속에서 인류는 과학의 성과를 남용하고 있으며 권력에 대한 무한한 욕망과 정치적 대립은 우리가 이룬 발전을 스스로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 저는 현 세대가 직면한 위기와 불안을 반성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 우주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칼 세이건과 여러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이 에세이는 그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1장.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위치.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은 그저 빛나는 점들일 뿐 그 이면에는 엄청난 역사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이 동시에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수십억 개의 은하와 그 안에 무수한 별들은 그때의 흔적입니다. 인간은 그 우주의 한 작은 점, 지구라는 별에서 태어났습니다.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우주의 한 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탐구하고 질문하며 스스로의 위치를 찾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게 되었을까요? 빅뱅 이후 약 95년이 흐른 후 우리의 태양계가 형성되었고 그 중에서도 하나의 행성, 지구가 생명체를 품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태양계의 골디락스존, 즉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위치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물이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이 작은 푸른 점에서 우리는 우주의 일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그저 우주의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행성에 불과하지만 이곳에서 인간은 상상력과 호기심으로 무장한 채 우주를 탐험해왔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처음 망원경을 통해 우주의 광대한 풍경을 관찰하고 아이작 뉴턴이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며 우주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왔습니다. 그러나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과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 질문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인간을 미크로코스모스라고 불렀습니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우주와 연결된 작은 모형이라는 의미입니다. 피타고라스는 우주의 질서가 수학적 조화 속에서 움직인다고 믿었고, 플라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큰 이상적 세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우주의 광대함 속에서 우리는 아주 작은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점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주의 비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우주가 빅뱅 이후 진화한 결과로 우리는 여기 서서 우주에 대해 질문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 노력합니다.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에 이르고 지구의 역사는 그중 45억 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그 속에서 불과 몇백만 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우주를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을까요? 과학과 철학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수백 년 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를 지구 중심으로 보았고 그 후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주장하면서 혁신적인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이 발견들은 인류의 우주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죠.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는 더 이상 고정된 중심이 있는 세계가 아니며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대한 빈 공간에서 우리는 그저 떠다니는 별의 먼지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먼지에서 우리는 우주를 관찰하고 그 깊이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2장. 인간의 기원과 갈등.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주의 먼지와 같은 작은 존재지만 이곳에서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하며 생존을 위한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인간의 기원은 자연의 법칙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인간의 마음은 복잡해졌고 그 속에서 수많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종교, 이념, 영토 문제는 우리를 분열시키고 인간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른 집단과 구분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갈등들은 얼마나 작은 것일까요?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들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 우리의 싸움, 분쟁은 지구라는 작은 푸른 점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움직임일 뿐이다.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작은 문제들에 집중하느라 더 큰 우주의 진리를 잊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걸까요?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낳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홉스는 그의 저서 리바이오던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있으며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 즉 절대적 통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립되고 가난하며 추악하고 야만적이고 짧다. Life is solitary, poor, nasty, brutish, and short. Thomas Hobbes, Leviathan. 그러나 인간의 갈등을 단순히 본능적 생존 경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도덕적 결단을 내리고 더 큰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칸트는 인간이 스스로의 자유를 통해 도덕적 법칙을 만들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성의 발현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법을 세우는 존재다. 그리고 그 법은 우주적 질서 속에서 자리한다. Man is a law unto himself, and that law fits into the universal order. Immanuel Kant.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차별하고 종교와 이념으로 나뉘어 갈등합니다. 예를 들어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종교적 차이로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중세 시대 십자군 전쟁은 그중 하나의 예입니다.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종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적 이념과 국가 간의 경쟁이 인류의 큰 분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이념이 맞서 싸우며 세계는 둘로 나뉘었습니다. 인류는 우주적으로 볼 때 하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분열시키고 대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칼 세이건은 그 해답을 우주 속에서 찾습니다. 세이건은 우리가 우주적 관점에서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때 더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갈등을 넘어서 우주와 연결된 더 큰 목적을 찾는 것이 인류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계속해서 갈등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성을 바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우주의 작은 먼지일 뿐이지만 이 작은 존재들이 서로 힘을 합칠 때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장.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인류는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생존을 위한 투쟁을 넘어 이제는 지구와 환경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여전히 갈등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기후 변화입니다.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며 북극의 빙하는 녹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전 세계적인 환경 재앙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분열시키며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서로 탓하는 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이 작은 푸른 점에서 벌어지는 모든 싸움은 더 큰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All of human history has happened on that tiny pixel, which is our only home, Carl Sagan. 우리가 서로를 나누고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는 이 지구라는 소중한 터전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세이건은 우리가 하나의 지구, 하나의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지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우주에는 더 이상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두 번째 지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치적 갈등과 전쟁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류는 여전히 국가 간의 이념적, 경제적 갈등 속에서 무력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인간이 가진 폭력의 본성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화와 협력이 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폭력은 언제나 힘의 상실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힘은 대화와 협력에서 나온다. Violence arises out of impotence. True power comes from dialogue and cooperation. Hannah Arendt. 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무력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념과 종교,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갈등 속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처럼 때로는 폭력적일 수 있지만 아렌트는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대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환경이나 전쟁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 빈곤, 차별 등 여러 사회적 문제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철학자 존 롤스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사회적 정의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우리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정의는 사회적 협력의 첫 번째 덕목이다. 불공정한 사회는 그 자체로 실패한 사회다. Justice is the first virtue of social institutions, as truth is of systems of thought.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롤스는 우리가 불평등과 차별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사회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구와 우주 속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모두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후 변화, 전쟁, 불평 등은 각각 별개의 문제가 아니며 모두 인류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등을 돌린 결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파괴를 감당할 만큼 부유하지 않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행성은 소중하다. We are not wealthy enough to afford our own destruction. This small planet is precious, Carl Sagan.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푸른 점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스스로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이 지구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은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4장. 해결책과 인류의 미래.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여러 번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고 그 선택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입니다. 기후변화, 전쟁, 불평 등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해결책은 과학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우주와 자연, 그리고 인간 자체를 이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과학은 탐구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방법이다. 그것은 진리의 추구이다. Science is not only a discipline of reason but also one of romance and passion, Carl Sagan. 과학은 인류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며 지구를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주 탐사와 같은 새로운 가능성도 열립니다. 인간은 이제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큰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과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도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머리 위의 별들과 내 마음속의 도덕 법칙이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로서 스스로 도덕적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 법칙은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호한다. Man is rational being and must create his own moral law, which protects freedom and dignity. Immanuel Kant. 우리는 과학적 진보를 이루면서도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더 많은 자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인류에게 무조건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협력입니다. 인류는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그의 저서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은 본래 평등하고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사회 속에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습니다. 개인은 사회와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은 모두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 Man is born free, but he is everywhere in chains. A just society is based on cooperation and mutual respect. Jean-Jacques Rousseau, The Social Contract. 루소의 철학은 우리가 서로 협력할 때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는 많은 갈등 속에 있지만 그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협력과 공존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단지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과 번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그의 저서 책임의 원칙에서 우리가 미래 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기술의 힘은 미래 세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The power of modern technology shapes the destiny of future generations. We bear responsibility for them. Hans Jonas, The Imperative of Responsibility. 오늘의 결정은 내일의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전쟁을 막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지났고 이제는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We have passed through a dark age, but now we are poised to move forward to a brighter future. It is up to us, Carl Sagan. 우리는 이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도덕, 협력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주의 작은 존재로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지구와 우주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인류는 비로소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우주와 인류, 협력의 중요성. 우리는 광대한 우주의 작은 점에 서 있습니다. 이 작은 푸른 점에서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의 기원, 인간의 진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칼 세이건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방식입니다. 인간은 우주의 작은 존재일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분열시키고 갈등할 것인가? 아니면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와 우주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인가?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류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지구라는 하나의 집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We are the world라는 노래는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는 서로를 돕고 지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은 거대하고 복잡하지만 인류는 연대와 협력 속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이해에서 나온다. True power comes not from violence, but from cooperation and understanding. Hannah Arendt.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류는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기후변화, 전쟁, 불평 등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큰 문제들이지만 인류의 힘은 바로 연대와 협력에서 나옵니다. 우주 속에서 우리는 작은 존재지만 함께할 때 그 힘은 무한합니다. 칼 세이건은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며 인간이 그 안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존재들이 서로 연대하고 힘을 모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넘어 더 큰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행성에서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주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세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더 이상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주 속에서 우리의 작은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인류는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작은 갈등을 넘어서 더 큰 목표를 위해 연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We are the world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인류는 하나의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